방역당국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진단검사를 못하게 해서 검사와 확진자 수가 늘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렇다더라 식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방역당국과 국민 간의 신뢰를 훼손시켜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가운데 한 언론사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신규 확진환자 발생 수를 줄이려고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틀 전에도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진단검사를 하지 못하게 해 총선 전에는 확진자가 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글을 총 검사 연 인원수로 약 51만 명 이상이 검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국민 100명당 1명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81.7%가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의료진이 코로나19를 의심해서 관할보건소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시행한 검사는 모두 건강보험도 적용이 되고 검사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개입한 적은 없고 또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검사 청구에 대하여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삭감한 사례는 없으며 모두 그대로 인정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던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전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고 수도권 등 각 지역의 지역 감염의 위험도를 감안해서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한 감시 강화 그리고 조사에 대한 범위에 대한 것을 현재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첨단 기술이나 진단 역량보다는 방역 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이를 기반으로 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이렇다더라 식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는 방역 당국과 국민 간의 신뢰를 훼손시켜 코로나19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이 아니라 방역 업무에 매진하여야 할 당국이 잘못된 보도를 해명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도 초래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방역은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과학 행정의 영역입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보도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